네,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는 수급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매니저님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금양, 장중 최고 수익률이 100%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사실 최근에 어제 3% 올랐다가 오늘 또9%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메이저님. 그렇죠.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수익 실현을 해봐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메이저님? 요즘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리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좀 보여준다라는 맞아요. 거. 근데 이제는 우리가 리튬이 진짜 리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광석에 대한,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광석에 대한, 그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여모에서 나오는, 리튬 또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현금 유동성 자산도 너무나 풍부하고, 그리고 발포재 쪽으로 해서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발포재 쪽으로는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현금 캐시플로도 너무나 좋은데, 이런 회사가 해외 쪽에서 리튬을 지금 현재 그런 광석이라든가 염호를 계속해서 계약을 해 나가고, 거기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리튬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성장 가치에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크게 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건 분명 앞으로 금양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기술적인 분위기 흐름들 그리고 금양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업 원래 본업 또한 너무나 지금 매출과 영업이 잘 나오고 있고 새롭게 지금 도전하는 리튬 관련된 소재 사업도 성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리튬 관련된 금양이 진정한 리튬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대박 수급이 들어오는 이 하테마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또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저는 대형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니저님은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코스닥 산타랠리를 이끌 업종은 바로 바이오 업종일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그 바이오도 하나의, 네. 말씀하신 대로 산타랠리가 되었든 윈도 드레싱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또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들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 쪽이라든가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 외국인들도 다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 수가 좀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뭐 시젠, SD 바이오 센서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페론이 어떻게 보면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어떻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네 가지 종목을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오는 종목이던가요, 매니저님? 저는 샤페론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샤페론. 수급 상황 보면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저도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신규 상장한 업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좀 담고 있다면,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심리적 들거든요. 불안감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는 항상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먼저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서서히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고 매수 시점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네. 바이업 쪽은 좀 수급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다르게 네. 좀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특례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매출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아직까지 좀 작습니다. 1000억대 되는 이제 시가총액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000억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닌 이상은 진짜 외국인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들어오지 않고 기관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좀 소극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급이 저는 개인이 지금 현재 잡아 나가고 있다는 거는 추세적인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한 흐름들이고 분명 이게 추세 전환이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물량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인지 투자 포인트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업체인가요? 네, 그렇죠.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뭐 말씀드리자면 복합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아프게 되면 어디가 쑤신다든가 몸이 아프게 되면 그쪽 부위에 보면 염증이 좀 발생을 해서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임상 실험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과 미래 가능성을 보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염증 복합제라든가 나노 바디 항체 치료제 쪽으로 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염증 치료제가 지금 이제 시장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동사가 하나의 또 동사의 제품이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110조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0조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회사가 제품을 지금 임상 실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벌써 라이센스 아웃을 임상 실험이 들어가지 않은데도 벌써 라이센스 아웃을 한 제품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자, 사페론이 광범위한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선택적인 인체 내에 발현으로 높은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염증이 한번 생기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증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조절 세포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자, 뉴세린의 특징, 해가지고, 이제 제품명이 뉴세린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를 또 치료할 수 있는, 또 제품을 좀 만들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거의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만큼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 뭐 이런 질병을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한 동사의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번 주에도 뭐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학회가 열렸었는데 네. 그 부분들 또한 동사와 같은 회사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와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면서 뭐 보시면 이제 폐섬유화 부분입니다. 폐섬유화 부분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도 동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바이러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열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보통 겨울에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바이러스가 노출이 되었을 때 장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살아서 공기 중에 좀 떠다닙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도 만들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또한 긍정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면은 자, 3편의 파이프라인 계획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아토피 쪽도 지금 이제 임상 이상 중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여드름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부분도 있고 알츠하이머도 지금 전임상 전에 이미 국내 기술 이전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폐 섬유증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동사를 지금 당장의 어떤 캐시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신약 파이프라인이 2024년까지 아주 꽉 차 있는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채팅창에서 이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고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장중 계속해서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동사가 지금 공모가가 5,000원이었어요. 네. 공모가 5,000원인데 오늘 공모가보다 높긴 하지만 5,900원대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5,900원에서 6,100원 사이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저가를 기록할 때가 기회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 5,500원으로 이렇게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매니저님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는 또 채널이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치시면은 그 검색되는 이제 네이버 밴드가 나올 겁니다. 그 밴드에 공짜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오늘 또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리튬에 어떤 회사가 진짜 회사고 어떤 회사 가짜 회사인지 그 구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도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온라인 쪽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네 리튬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수범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